겨울눈을 알면 많은 일을 제때 할 수 있습니다. 꽃나무의 가지치기를 언제 해야 할지 알 수 있고요. 과일나무의 가지치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겨울눈으로 식물은 동물처럼 겨울잠을 잡니다. 식물은 겨울잠을 자기 전에 꼭 겨울눈을 만들어야 합니다. 겨울눈은 식물의 생명주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생태텃밭을 가꾸는 풀꿀TV입니다. 오늘은 온실의 난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난방을 한 것은 물론 뭐 채소를 먹기 위해서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겨울을 놔야 되는 식물, 그러니까 온실에서 겨울을 놔야 되는 식물을 가꾸기 위해서 삼중 온실을 했습니다. 네, 식물들도 겨울잠을 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채소 같은 경우는 겨울잠을 잘 일이 없어요. 네, 얘들은 겨울잠을 잘 일이 없지만 1년생이 아닌 다년생 식물들은 겨울잠을 자야 됩니다. 이건 체리나무인데요. 이렇게 눈을 만들어서 겨울을 납니다. 잎이 되는 잎눈과 꽃이 되는 꽃눈으로 나뉩니다.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잎눈과 꽃눈 말고도 이것이 잎눈하고 꽃눈이 같이 혼합돼서 나는 섞임 꽃눈도 있거든요. 이 위에 것은 잎눈이고요. 그 아래 것은 꽃눈입니다. 잎눈과 꽃눈으로 겨울을 놔야 그 이듬에 또 왕성하게 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온대지방의 식물들이 대부분 그렇죠. 식물의 겨울눈에 대해서 알게 되면 많은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렇게 연산홍이나 자산홍, 철쭉 같은 것에 가지치기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눈을 알면 좋은 것이 바로 이 과일나무의 가지치기죠. 어떤 것이 꽃눈인지 어떤 것이 잎눈인지를 알면 가지치기 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자, 이게 복숭아 나무인데요. 세 개가 여기 보이면 이게 꽃눈이죠. 꽃눈과 잎눈의 모양은 나무마다 다 다른데 이 복숭아 나무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것은 예쁜 꽃을 피우는 수국입니다. 수국도 가지치는 시기를 잘 맞춰줘야 이듬해 꽃을 예쁜 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름 지나서 가지치기를 너무 늦게 해주면 꽃눈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이 나무에게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꽃눈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꽃눈을 알면은 가지치기 시기를 알게 되는 겁니다. 꽃눈은 여름에 만들기 시작해서 가을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꽃눈 만들 시간을 충분히 벌어주는 것이 좋겠죠. 이건 무화과인데 무화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눈으로 겨울을 납니다. 무화과도 겨울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서 눈을 만들어서 겨울을 보내죠. 근데 눈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름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가을에 완성이 되죠. 그래서 겨울잠을 완전히 푹 자야 되는데 샤인머스캣 잎을 보면 완전히 지금 잠들지 않았어요. 잎이 약간 살아 있습니다. 눈을 만들어서 겨울을 놔야 되는데 근데 지금 겨울잠을 지금 제대로 자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실에서 온도를 좀 구분해서 키워야 됩니다. 이렇게 채소를 먹을 수 있는 공간은 온도를 잘 보존을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은 공간들은 또 좀 영하의 날씨로 내려갈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제가 온실을 여러 개 갖고 있다면 요거는 겨울잠을 재울 수 있는 그런 온실, 요거는 한겨울에도 계속 가온을 해서 채소를 먹을 수 있는 온실, 이렇게 구분할 텐데 사실 그렇게 기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온실 하나 갖고 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또 온실을 또 이렇게 여러 개 또 구분해서 갖고 있다는 건 또 더욱더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의 온실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재배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식물들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소나무의 겨울눈이에요. 요런 식으로 이제 눈을 만들어서 한겨울을 나고 다시 봄이 되면 여기서 꽃대가 쭉 올라와서 꽃가루를 날리죠. 이게 송화가루죠. 그걸 이제 우리 조상들은 간식으로 해서 먹었는데요. 이렇게 소나무들은 이렇게 해서 겨울눈을 냅니다. 자, 다른 나무도 한번 보시죠. 자, 이거는 목련의 겨울눈입니다. 자, 요건 꽃눈이고요. 꽃눈 바로 아래 잎눈이 있죠. 이렇게 꽃눈과 잎눈이 있는데 꽃눈은 아주 털로 덮여 있습니다. 한겨울에도 얼지 않고
보낼 수 있는 거죠. 동물만 겨울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식물도 이렇게 겨울잠을 잡니다. 자, 그래서 요건 꽃이 되고 요건 잎린이 되는데요. 자, 여기를 잘라보면 이 안에 꽃잎도 있고 꽃술도 있습니다. 암술, 수술이 다 있어요. 자, 이걸 다 가지고 있다가 봄이 되면 줄기를 통해서 수분을 끌어올리죠. 그러면 이제 꽃이 먼저 피고 밑에서 잎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날 갑자기 만드는 건 아니에요. 여름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늦가을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연산홍인데요. 네, 연산홍도 이 꽃눈을 만드는 시기가 있습니다. 요 안에 보면 보이나요? 아, 예, 이렇게 꽃눈이 있죠. 자, 이 꽃눈을 만들 시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꽃이 지자마자 보통 전지를 하는 겁니다. 너 늦겨울에 아니면 늦여름에 가지치기를 해주면 예, 꽃눈을 만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봄에 꽃이 지자마자 바로 예, 전지를 해줘서 이렇게 꽃눈을 만들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른 봄에 또 꽃이 활짝 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복숭아 나무인데요. 예, 복숭아 나무의 겨울눈입니다. 예. 자,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눈도 있지만 이런 나무들은 예, 눈으로 보이지 않는 눈도 있어요. 그걸 이제 자마라고 하거든요. 잠재되어 있는 그런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가지가 안 나거나 할 때 그 잠자고 있는 눈을 깨워주는 예, 그런 농법을 쓰기도 합니다. 자두나무입니다. 자, 자두나무의 꽃눈. 예. 자, 자두나무의 꽃눈이죠. 먼저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꽃눈 밑에 있는 잎눈이 또 나오게 됩니다. 예, 모란의 겨울눈입니다. 얼지 않습니다. 예,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겨울에 얼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생명을 담고 있는 겨울눈. 예. 두릅나무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겨울눈에서 싹이 튼 것을 요리해 먹는 거죠. 이건 이제 꽃눈이라기보다 잎눈이죠. 그래서 식물은 씨앗으로 겨울을 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1년이 아닌 여러 해 살이 이 식물들은 이렇게 눈으로 겨울을 납니다. 자, 목련꽃을 잘라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해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겉모습을 관찰해 보면 털로 예, 꽃봉우리가 감싸져 있죠. 겨울눈이 되겠죠. 꽃겨울눈이, 꽃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것들이 이제 잎눈이 되겠죠. 그래서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자라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겨울눈을 만들고 그 다음에 봄이 되어서 자기 조건이 맞으면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생명의 태엽이 풀리면 예,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안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꽃눈을 한번 예, 잘랐습니다. 반을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을 잘랐습니다. 자, 이 부위를 보면 지금 겉부분은 털로 감싸져 있고요. 이 안에 흰 부분 있죠. 이 흰 부분이 바로 꽃잎들입니다. 이 꽃은 겨울을 참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생명을 저장해 놓은 겁니다. 아, 이른 봄에 다시 생명의 시계를 돌리는 거죠. 겨울 외투를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벗으면 예, 안에 또 다른 예, 털옷이 또 하나 한 겹 더 나옵니다. 자, 이것이 외투고 이것이 소안의 털옷입니다. 그러니까 털옷을 두 겹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꽃잎들이 이렇게 쭉 받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가장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 바로 암술과 수술이겠죠. 이렇게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외투. 양쪽으로 잘랐으니까요. 그죠? 외투. 외투 안에 다시 아주 부드러운 털로 된 또 털옷을 안에 하나 더 입고 있습니다. 자, 그 안에 꽃잎들이 차곡차곡 들어있고요. 꽃의 생식기관이 가장 안쪽에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겁니다. 추위와 적은 햇볕의 양, 여러 가지 식물이 자라는데 좋지 않은 환경을 얘는 이렇게 꽃눈으로 겨울을 나는 겁니다. 자, 밑에 잎눈이 있었죠?
요게 잎눈이죠. 예. 여기서 이제 잎이 나오는 겁니다. 씨앗으로 겨울을 나는 식물, 이렇게 눈으로 겨울을 나는 식물. 그래서 온실에서는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 높게 해주면 채소 같은 일년생은 언제든지 우리가 씨앗을 구해서 사서 새로 심으면 되지만, 이렇게 눈으로 나는 식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겨울잠을 자고 그 이듬에 돼서 싹이나 꽃을 피워서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겨울잠을 자지 못하면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온실 같은 경우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겨울잠을 재울 것인지, 겨울잠을 자지 않는 곳으로 만들 것인지를 확실하게 정하고 온실을 운영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씨앗으로 번식하는 겨울 나는 식물들은 씨앗이 겨울을 지나서 봄이 되었을 때 생명이 작동하는 겁니다. 상추 같은 경우는 보통 채취를 해서 심고 싶을 때 냉장고에다가 씨앗을 넣었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꺼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인위적으로 동면을 시키는 거죠. 씨앗에 동면을 시켜가지고 씨앗을 일부러 깨우는 겁니다. 어떤 씨앗들은 뭐 천년이 지나서도 피어나는 그 생명의 태엽이 작동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고려시대 때 연못에서 연꽃씨를 다시 발화시켜 가지고 싹을 틔운 적이 있죠. 그것처럼 씨앗으로 동면을 깨워주는 것, 여러 조건이 맞으면 생명의 시계는 돌아갑니다.